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쏙소바이떼. 오늘은 캄보디아어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앞의 영상들을 통해서요. 한국은 꼬레라고 하고 캄보디아는 크마에 또는 캄프찌에 이렇게 말한다고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나라의 이름들은 쭌찌엣 어느 나라 사람, 프로떼 나라 또는 모홉 모홉 음식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쓰입니다. 네, 제가 앞으로 여러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 네, 특히 한국의 인접 국가, 캄보디아의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나라 이름과 방금 말씀드린 세 단어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 까로나와 함께 세계 여행, 아시아 여행을 떠나볼까요? 떠! 대한민국 꼬레 캉트봉 꼬레 캉트봉 꼬레 캉트봉 고래 강트봉 북한 고래 강증 고래 강증 고래 강증 일본 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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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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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그럼 이번에는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로 가볼까요? 떠. 캄보디아, 크마에 또는 캄프찌야. 마에 캄보디아 태국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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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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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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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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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죠? 인도, 인디아. 안디야. 안디야. 네, 어떠셨나요? 방금 전에 배웠던 나라 이름과 함께 그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크뇽 찌어 쭌 찌어 꼬레. 저는 한국인입니다. 크뇽 어째 냠 무헙 언디야. 저는 인도 음식을 못 먹습니다. 크뇽 쩡 더 랭 타이. 저는 태국에 놀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프롯데, 모홉, 쭌찌엣 이 단어와 나라 이름을 섞어서
문장과 표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로나였습니다. 주무리 빌리에요.